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미술 문화재계 뉴스 궁금하다면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톱 뉴스 실용 뉴스. 네, 오랫동안 미술계에서 이렇게 주창해왔던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그것이 올해부터는 납부가 허용이 됐습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3 세법에서 미술 문화재 미술품 상속세 납부 허용, 세무사 관세사 시험. 네,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 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 보호법상 유형 문화재 또는 민속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문화재, 해와,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이다. 다만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소유권이 공유로 돼 있는 경우는 물납이 불허된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해 물납을 요청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를 내리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속세 물납제 허용. 네, 연합뉴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리포트인데요. 경기 침체로 미술시장 하락 각오해야. 미술시장 분석보고서 서울아시아 시장서 5위 점할 수 있는 상황.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18일 지난해 미술시장을 분석하고 올해를 전망한 2022 미술시장 분석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술품 거래는 경기 침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아트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1991년과 2009년 불황 때는 미술품 판매량이 각각 64, 36%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부터 5년간 계속될 프리즈 서울이 한국 미술시장의 장족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술시장 규모를 키우고 세계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트페어가 문화적 예술적 행사가 아닌 미술품 5일장이며 컨벤션 산업이라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트페어에 부풀려진 매출과 이에 기반하는 통계 등 미술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포함한 통계도 지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네. 강원일보, 강원 트리엔날레 줄어든 예산 속 올해도 넘겨야 할 산 많아. 주 넥스트 리서치 그룹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 2022 평가 연구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강원 트리엔날레는
강원 작가전, 또 퀴즈전, 국제전 이렇게 세계 전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리는 그런 트리엔날레죠. 현재까지 마련된 예산은 2억 3,500만 원에 불과한 상태다. 평가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 변동으로 예산 확보에 사업의 연속성을 단언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를 위해서는 강원도와 강원문화재단, 평창군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희 강원 트리엔날레 운영실장은 3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예술감독과 큐레이터단 운영, 지역 관광과의 연계, 지역성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의 유기적 연결되도록 소통하겠다. 11월에 키즈 트리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 강원 트리엔날레 응원합니다. 네, 몇몇 신문에 그게 보도가 됐는데요. 한국일보, 애니 강국 미국 사로잡은 네이버 웹툰, 쌀집에 쌀 파는 셈.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 간담회. 2013년 첫 진출 때는 외면받았지만 창작자 12만 명 활동 플랫폼 성장. 지난해 월간 이용자 1,500만 넘어. 한국 웹툰 급상승. 네, 서울경제. 문화재 환수 위한 기부 한 번도 줄인 적 없죠. 문화 지키는 지갑. 자처한 구기향 라인업 게임즈 총괄. 석가 삼전도 등 6점 횟수 이끌어내 고궁관리 왕실문 보존도 지원했다. 네. 한겨레 신문. 삼세용 미술관 이규성 관장. 네. 평창동에 있는 신생 미술관. 우리 고미술 아름다움 더불어 즐기고자 공개했어요. 고미술품 상설전을 비롯해 신진작가 공모전,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개관, 한돌, 상설전, 김원교, 여백의 꿈, 신진작가 공모전, 공연 등 문화공간, 정밀 측정 장비 작품 전문, LBC 무역대표의 이규성. 네, 전시에 대한 소식. 뉴시스, 학고제 정체성, 의금 상경, 오찬교 회장, 이진명 평론가 단색화에 교감했다. 단색화,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미의식으로 풀어. 새해 첫 기획전 개막, 최명령에서 박인혁까지 15명 해와 55점을 선보입니다. 단색화. 네. 이진명과 우찬교. 네, 문화일보. 네, 전시의 기사입니다. 학고제 의금 상경전. 비단이 사뭇 걸치듯 수없이 덧칠로 완성된 숨김의 미.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 조명. 동아시아 은수의 미학을 표현한다.
중앙일보. K자켓 빠진 글로벌 갤러리들 한국 DNA가 궁금하다. 도데우스 로팍 서울 한국 작가전. JD 차 정희민 한선우 주목. 파리 뉴욕선 윤형근 이건영 전시. 한국일보 판자촌 사라진 풍경 도시의 변화를 찍다. 사진전 미우예인 내 마음속의 오목 렌즈 서울대 미술관에서 열리죠. 김정일 임정희 최봉님 김재경 참여. 이 전시 자세한 내용 달친닷컴 연구소 블로그에도 올라갔습니다. 경향신문 좋고 귀한 구미술품은 내 이야기가 녹아 있는 것. 고미순 관련 책 출간 기념전 양의숙 한국 고미술협회전 평창동 가나드센터에서 열리죠. 전시와 책 출간 이데일리 이갤러리 갤러리 BK에서 열리는 숨겨진 명작 2부에서 홍경택의 서재 예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경택 뉴시스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는 제1회 오늘 전통 페스티벌 전시가 2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전통 네 도착한 자료 아트 수원이죠. 시립 미술 아트 스페이스 관계에서 열렸던 찬란하게 울리는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신간 이은화의 사연 있는 그림 고통과 환희를 넘나든 예술가 32인의 이야기 네. 예청 강원도 연합회에서 나오는 강원 예청 60년사 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